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. 9월 2일 공직 후보자 조성욱. 자유한국당 울산 충부 출신 정갑연 의원입니다.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? 우리 한국 사회 아직 앞으로 가장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가?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요. 저는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. 출산율입니다. 아니 출산율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말아먹습니다. 우리 후보자 참 정말 훌륭한 분이 그것도 갖췄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다 생각합니다.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정말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. 제가 역대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 공약을 한 이유는 역대 대통령이 아마 지금쯤 되면 정말 이 친인척 비리가 거의 끊일 날이 없을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우선 당장 배우자, 우선 배우자부터 없잖아요. 그리고 사촌 이내 친족들, 그 다음에 일급 이상 비서관. 아니 출산율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말아먹습니다. 정말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아시죠? 네,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우리 기업들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을